아유, 먼지가 많이 쌓여있네. 에? 뭐 하나 빠졌... 에? 에? 그 제가 안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틀그라운드가 된다는 모텔, 호텔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 뭐 호텔로 이름 다 닫아줬는데 모텔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괜찮아 보이는데? 델로스. 오, 좋다. 휴지통 있고, 베개 있고, 베개는 말랑말랑한 그건 아니고 폭신폭신하긴 한데 약간 딱딱폭신한 전화기가 있네요. 그리고 아, 깜짝이야. 욕실. 오, 욕실 엄청 넓다. 수압 요 정도 나쁘지 않죠? 오,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메인 아이템은 이거죠. 컴퓨터 한 대, 두 대 있고 TV가 있네요. TV가 컴퓨터랑 연동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TV지 않을까요? 컴퓨터랑 연동해서 두 대 컴퓨터 하고 여기에 반반 화면 띄울 수 있는 PIP 해가지고 있으면 개쩔 것 같긴 한데 뒤에서 이제 구경하는 거죠, 친구들. 아, 나 두 명 커플룸이기 때문에 구경할 필요가 없구나. 컴퓨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모니터는 평범한 커브드 모니터고요. 높낮이 조절은 없는 스탠드. 그리고 키보드는 맥스틸 겁니다. 맥스틸에 어휴, 먼지가 많이 쌓여있네. 에? 뭐 하나 빠졌... 에? 에? 그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 부셔져 있어요. 왜 누가 부셔놓고 여기 갔네. 그러고 보니까 F12가 여기 왜 이거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거를 바꿔놨네. 자주 안 쓰는 키라 F12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트론 G10K 레인보우 LED. 일단은 축은 쳐보면 알겠죠. 오테뮤 거겠죠? 요즘에 기계식 키보드를 안 쓴지가 오래돼가지고 일단 청축인데 이 키보드가 근데 무슨 축인지는 몰라요. 제품 쳐보세요. 쳐볼까? 가격 비교 중지 상품이고, 아, 오테뮤 맞네요. 오테뮤 기계식 키보드들은 한 3만원 이내 정도 아마일 겁니다. 저렴한 대신에 단점은 이제 수명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기계식 키보드 입문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CK87 같은 거를 사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여튼 마우스는 이것도 맥스틸 거, 트론 G60 3050 센서. 제가 알기로 아마 제일 보급형일 거예요. 전부 일단 보급형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 한 5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컴퓨터 사양. 궁금하다. 배틀그라운드가 되는 PC방이 아니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한 수준은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가! CPU는 9400F입니다 6코 6스레드. 아, 근데 PC방에도 많아요. 저번에 갔던 PC방이 아마 거기도 9400F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8400이었나? 아무튼 6코 6스레드를 많이 씁니다. 보급형으로 해가지고 10세대 나오고 11세대도 나왔기 때문에 둘 다는 i5에도 6코 12스레드잖아요 뭐 라이젠으로 맞출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런 걸로 해도 20만원 정도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CPU를 PC방 맞추실 업주분들은 못해도 그래도 6코 12스레드의 CPU를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메모리 16기가 하나! 2666 메가헤르츠. 이것도 PC방 때 얘기를 했지만 듀얼 채널 맞추는 게 무조건 좋아요. 오버클럭 하는 거는 당연히 바라지도 않지만 16기가 하나가 단가가 싼가? 8기가 두 개보다 단가가 싼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성능을 위해서라면 8기가 두 개를 맞춰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업주분들. 그리고 C드라이브는 SSD 같죠? CGM 버추어 디스크? 네? 이거 네트워크 시스템 그거 같은데요? 지속적 포도당 모니터링? 몰라요. 아무튼 그 가상 그거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버에 디스크가 있고 여기선 끌어다가 그냥 쓰는 그거일 겁니다. 글카! 와! 글카 2060! 와! 글카는 좋은 거 박아놨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막 1060 이런 거 박아놓을 줄 알았는데 2060이면 엄청나죠? 배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2060이면 씹어먹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그게 있어요. 저번 PC방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CPU나 메모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글카만 너무 신경을 쓰거든요. 솔직히 저는 글카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부드러운 게이밍을 위해서는 CPU나 메모리 쪽을 조금, 그러니까 기본은 막 오버클럭 하는 건 당연히 바라지도 않지만 기본 듀얼 채널이라든지 코어 스레드가 기본 어느 정도는 충족하는 제품들이라든지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사양 자체는 배그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배그를 바로 들어가 볼까? 게임 탐색기 있어요.
카카오 배그밖에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같이 즐길 때는 카카오 배그 해도 상관없죠. 아, 점검 중이래요. 9시 반부터 17시 반까지 점검 중이랍니다. 그러면 뭘 하죠? 오버워치를 해봅시다. 오버워치 풀 옵션 이렇게 땡기고 하면은 그래도 배그랑 비비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오버워치를 해보겠습니다. 뭐야, 60Hz야? 아, 잠깐만, 이거 144 모니터가 아니었어? LG 이거 TV랑 연결이 돼 있네요. 복제 모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니터도 기본적으로 60짜리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제 모드에 있어서 이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지금 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이 DPI 설정 있거든요. 그게 자동적으로 돼 있으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걸 어떻게 하냐? 끈 다음에 이거 근데 왜 설정이 안 돼 있지? 이거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만일에 이렇게 복제 모드로 세팅을 해놓을 거면 디스플레이 설정을 가신 다음에 100% 사용자 배열 인수가 설정이 돼 있는데? 뭐야? 이미 돼 있는데? 세팅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왜 안 되지? 됐어. 껐다 켜니까 되네요. 풀업을 하죠. 이거 100% 하고 훈련장 2060이면 프레임이 잘 나올 거예요. 이 최상에도 글카가 잘 버텨줄 겁니다. 지금 프레임 나온 거는 180, 190, 200이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144 모니터가 아니면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메모리나 이런 부분, 솔직히 60이면은 모니터가 애초에 그걸 표시를 못하면은 올려봤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200 나오죠. 좁아터진 오버워치 안 가봅시다. CPU를 극한으로 갈굴 수 있는, 제가 생각해서 솔직히 배그보다 더 깔고 이거 프레임이 140? 150. 쭈바타전 오버워치에서도 프레임 잘 나와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잘 나오죠? 이거 배그 가능한 컴퓨터는 맞으니까 오버워치 풀업 정도야. 근데 배그를 해보고 이 정도만 합시다. 괜히 더 하면 오래 할 것 같아서. 그럼 배그 어떻게 했지? 배그 말고 조금 더 고성능인 게임이 없을까요? 하필이면 배그 패치 내려왔네요. 하필이면 플레이가 아예 안 돼요. 이거 원래 패치해도 여긴 들어가질 텐데.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한 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다고? 안 돼요. 이거 패치라서 이런 건가? 패치해도 이거 되지 않나? 안 돼요. 그럼 못해요. 이거 봅시다. 이거 화면 아까 전에 복제 모드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죠. TV, PC. 오! 근데 비율이 뭔가 안 맞다? 아닌가? 왜 화면이 옐로가 있대요? 오버워치를 다시 들어가고 소리를 TV로라는 설정이 있었어요. 재생 장치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금방 좀 이상한 화면이 떴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를 보고 플레이를 하고 한 명이서 게임을 하고 한 명이서 뒤에 구경을 하는 그런 세팅도 가능하네요. 오른쪽 컴도 연결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PC 하나만 해둔 거 보면은 아마 여기만 복제 모드 해두고 여기는 그냥 단독.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혼자서 게임하고 뒤에서 누워서 구경을 할 때 하고, 둘이서 같이 게임할 땐 둘이서 같이 게임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 이쪽 컴퓨터 성능 좀 보죠. 오른쪽 컴퓨터 똑같은 성능일까? 이 컴퓨터 안 켜지는데? 전원 버튼 이거 맞는데? 아닌데 이거 재부팅인데? 전원 버튼이 어딨어? 이거구나. 안 켜진 게 아니고 제가 못 켠 거였습니다. 일단은 여기 장비는 동일해요. 나머지 스피커도 똑같고 키보드 똑같고 마우스 똑같고 지금 똑같이 60Hz 삼성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컴퓨터는 CPU 9400F 동일하고 메모리 16GB짜리 하나 동일하고 이거 버추어 디스크 돼 있는 거 디스크 동일하고 글카 RTX 2060 다 똑같은 본체를 마크 쳤을 때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양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해요. 60Hz를 배틀그라운드 돌리기도 충분하고 고사양 게임 하기에도 충분하고 아까 오버워치 하는 거 봤듯이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친구랑 이런 데로 올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친구랑은 PC방을 가면 되겠죠. 아무튼 둘이서 와서 게임을 하면서 좀 쉬고 싶으시면은 충분히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글카가 진짜 이것보다 훨씬 못할 줄 알았는데 웬만한 PC방들급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쉬다가 가도록 할게요. 이거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화면 알아서 하시겠지? 유지보수는 뭐 사용자가 뭐 관여할 건 아니니까 알아서 잘 하시길 믿겠습니다.